총장님, 할로윈 데이가 있는 10월 29일 당일날 그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 수사를 나섰죠?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마약 단속 수사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치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예방 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 시약, 검체 시약, 키트 등 지참하여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거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의원님, 그 우리 마약 단속이라든지 형사들 활동은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면은 마약 조끼를, 저 형사 활동 조끼를 그러니까 입고 예방 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형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군중들을 해집고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형사들이 들어가서 채취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 서류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라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2일 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팀 50명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경찰, 서울경찰청에 속해 있는 마수대가 직접 2개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예, 제가 10월...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10월 27일 날...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지시했습니다. 지시한 배경이 앞서 있었던 10월 13일 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 특별 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고.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 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할로윈대의 종합 치안 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 해서 폴리스 라인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이 돼서 약 260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 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할로윈대의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죠? 예,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중에 인원입니다. 58명만 정복이고 나중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79명이 나가고 현장 지도하는 정복 요원은 58명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약을 들고 나갔는데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하려는 사람이 시약 가지고 나서 시약 검출하고 그다음에 체포합니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예방 활동한 게 분명히 나오고. 아,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건 가지고 나온 건 맞습니다. 발견이 되면 배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기동대 부분은 제가 그 27일 날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27일 날 보고도 지금까지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서울 경찰청에서 절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경찰청 사원. 강원도에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21년도에. 네,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아니,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 행사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즉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 범죄 대상인이 도망을 가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형사들이 조끼를 입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을 했다는 것을 그도 말씀드립니다. 에이 참. 그것은 사진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 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거를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옷을 입고 나간 거, 경찰이란 복을 입고 나간 거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현장에 이제 그 이태원에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야 이거 너무 위증하다 해서 한 개 팀을 질서 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까? 예,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까지 한 50명 그러니까 정도 실시한 거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10시 48분에. 그렇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울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사건에 대한 16분에 대기해라. 마약 수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시 55분에도 사건이 발생한 40분 이후에도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시 33분이나 돼서야 마약 수사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 있는 형사들은 이 상황이 위축하거나 라고 판단을 해서 10시 44분에 네. 전환을 했는데 자, 우리 서울청은 아직도 예식위원님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위원님